뭐 최근에 보면 어쨌든 대형주가 눌려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특히 뭐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 중에서 그중에서도 뭐 바이오 뭐또 이런 저 헬스케어 이런 쪽에 있는 주가들이 꽤 굉장히 탄력적으로 약간 투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기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mRNA 백신인 것 같은데요. 네, 뭐 맞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mRNA 백신을 하겠다 이런 데가 좀 기술력 있는 데가 있다고 튀어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하는 곳들은 한 7곳 정도 됐다고 봤는데, 이제 mRNA 백신은 사실 없었는데, 이제 mRNA, 물론 큐아티스라고 있었지만 이제 상장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mRNA 백신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그 기업들이 지난주에 일제히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이 mRNA가 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보가 담긴 설계도를 사람 몸속에 넣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백신은 바이러스를 좀 약하게 해서 그 약한 바이러스를 이제 몸에 주사를 해서 이겨내게 만든 다음에 그 기록을 이제 몸에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mRNA 백신은 이제 그런 바이러스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설계도, 이겨낼 수 있는 설계도를 몸에 넣는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코로나19 백신으로 개발돼도 다른 걸로 좀 활용될 수 있는 그 mRNA가 원천 기술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개발하면은 앞으로 향후 백신 개발할 때 너무 뭐 치료제나 백신할 때 너무 좋다. 좀 이런 기술로 평가되고 있고요. 이 화이자와 모더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종목 코드가 mRNA예요. 그래서 이 mRNA만을 위한 그런 정말 바이오 벤처 기업이다. 좀 이렇게 볼 정도로 그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은 mRNA 기술에 지금 굉장히 집중되고 있고 개발을 하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제 이 mRNA를 활용해서 코로나 백신 만들겠다. 좀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국내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이제 그 국내 기업 중에 상장사 중에서 아이진이라는 곳이 이제 지난달 식약처가 31일에 공개를 했는데요. 아이진이라는 곳이 식약처 1A상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mRNA 백신으로 임상 승인을 신청을 했고 식약처가 승인을 했다. 좀 여기까지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임상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제야 1A상을 이제 승인을 받았다. 그 이제 임상. 일상 이상을 시작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위급하다 보니까 이게 일상과 이상을 동시에 진행하겠다. 좀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큐라티스라는 곳이 이제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아마 상장사가 아니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하기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또 예스티팜이라는 곳도 이제 그 상장사 중에 있는데, 역시 mRNA 백신 후보 물질을 이제 우리가 발견을 했다. 지금 이렇게 밝혔고요. 이미 지금 뭐 일상은 신청한 상황이라고 하고 아직 승인 신청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뭐 내년 6월에 조건부 승인까지 나가겠다. 좀 이렇게 중장기적인 플랜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이 mRNA 백신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앞으로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시장에서 이 기술을 가진 것만으로 평가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는 타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뭐이 기자님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게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중간에 시장의 기대감이나 테마가 되면 오르고 아니면 또 빠지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이광수 기자님, 오늘도 좋은 주제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